체내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 어두운 색깔의 진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더 밝은 색깔의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두 가지 멜라닌이 공존을 하는데 이 백인이나 흑인 또는 황인 중에서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은요, 더 어두운 색깔의 멜라닌을 억제하고 더 밝은 색깔의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가 환하게 될수 있게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4주 동안 글루타치온 투여 후 피부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지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갈색 멜라닌 색소를 낮춰줘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주름이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어서 피부 노화 예방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주간 글루타치온 투여 후 피부 수분이 증가하고 주름이 줄어든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노화의 시계를 돌리고 싶은 주부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 특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혈액 검사와 피부 정밀 검사까지 진행했고,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와 매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글루타치온도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요. 2주 후 마무리된 두 절. 이들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건조한 게 없어졌어. 저도 그건 확실해. 화장도 잘 받는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아졌어. 주부들이 체감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지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 글루타치온 섭취를 병행한 최주연 씨는 피부 나이는 3살이 줄어들며 피부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하나 씨 역시 피부 나이가 줄고 주름과 모공, 피지까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요. 평소 주름이 고민이었던 김미진 씨 역시 피부 나이가 줄고 혈액 내 염증 수치까지 낮아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분 모두 2주간의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이전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피부의 수분, 그리고 주름, 탄력도가 개선되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 주부가 체험했듯이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 후 피부 밝기 및 주름, 탄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됐고, 또 다른 작용도 기대해 볼수 있답니다. 글루타치온은요, 독성 물질이나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체내 면역력을 높여서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요, 글루타치온 섭취 2주 차에 면역 세포인 NK 세포 수치가 무려 400%가 증가하고 림프구가 60% 증식하는 등 면역 기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글루타치온의 또 다른 역할. 이 원래 글루타치온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급성 만성 간염의 치료 보조제이자 항암 치료의 신경성 질환 예방 물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건 글루타치온 속에 들어있는 황 성분이 독소를 빼내는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 황 성분이 독소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후에 대소변으로 배출시키므로 해독 역할을 하는 건데요. 세포 손상을 줄이고 해독 작용을 촉진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 해독을 담당하는 간세포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감소하면 해독을 담당하는 간에 손상을 시켜서 간경변, 간염, 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체내 글루타치온이 충분하다면 간 해독 기능을 도와 간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세포 손상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천연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얇은 구강 점막에 붙여서 바로 흡수시키는 건데요. 경구 섭취는 위와 장을 거치면서 위산, 담즙산의 영향으로 흡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점막 흡수의 경우 입속 점막에 혈관을 바로 타고 얼굴과 몸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경구 섭취했을 때보다 흡수율이 최대 10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강 점막 섭취 시 경구 섭취에 비해 흡수율이 높은데 구강 점막으로 섭취할 경우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신으로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섭취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글루타치온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mg인데요.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구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량에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주름은 지난 세월을 보여주는 인생의 훈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갑지 않은 노화의 흔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20대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요. 50대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말처럼요. 안팎으로 찾아온 세월의 흔적을 가꾸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의들의 경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